오늘은 이전에 컨셉존에서 다섯 명 추첨을 통해서 쿠키를 직접 포장하면서 메시지까지 넣어서 드리기로 했었는데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가까이 있는 걸 뽑았어요. 두 번째는 오른쪽, 왼쪽, 오른쪽에서 한번 이렇게 되진 않지만 제가 쓰고 있는 글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쿠키 포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거 쿠키 저도 아는데 근데 맛있어요. 포장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도 담아봤습니다. 이렇게 컨셉존에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안녕. 팬분들과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소중한 것 같고, 얘기하다 보면은 감동받을 때가 진짜 많아요. 저를 항상 생각해주시고 예뻐해주시는 우리 애녀분들을 좀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항상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자. 네가 너무 좋아. 어떡해. 네가 너무 예뻐. 어떡해. 오늘은 약간 피크닉 가고 싶은 약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옷에 보면 꽃도 있고요. 일진 모자 같은 모자도 한번 써봤고, 아무래도 애냐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골라주신 의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좀 색깔 있게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. 최고 짱짱. 따따 그거 먹으면 안 돼. 뽀뽀야, 너 뭐해? 그럼. 나도. 제가 아직 제주도에 못 가봤어요. 근데 많이들 이제 제주도 갔다 오면 다들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주도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는데, 그래서 나랴분들과 함께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봅니다. 흰색 생명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약간 약속. We met for you. 여행보다 도시락 싸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, 또 제주도 가면 먹어보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, 갈치회. 도시락에 갈치회 싸서, 네, 특이하죠. 원래 이렇게 먹는 거. 갈치회에 전복, 뭐 해삼, 멍게, 멍게도 돌멍게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asual love makes me better. 달려가줘 함께. 바바바바바바. 그런 질문이 간혹 있어요. 야냐분들에게 길게 한마디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, 그 자기의 사실 시간을 투자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서,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. 뮤직뱅크 그리고 또 엠카운트다운에서 야야분 덕분에 1등을 했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,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다양한 의상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의상도 보시면서 재밌으셨으면 좋겠고, 우리 활동 끝날 때까지 재밌게 잘 즐겨봐요. 안녕.